컴백 기념 B2B의 다람력을 볼 수 있는 단체 포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요즘 밀고 있는 벚꽃나무 한번 갈까요? 네. 벚꽃나무 가시죠. 아, 굉장히 좋죠, 굉장히. 30분 전부터 밀고 있던 포즈. 네. 하나, 둘, 시작. 아, 네. 왼쪽, 왼쪽으로 이렇게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나무.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동이 트면서 연분홍빛 벚꽃의 화사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위로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토종 왕벚나무인데요. 아, 너무 좋아요. 역시 B2B 낫습니다. 네, 역시. 네, 아, 그렇죠. 네. 아, 와, 이 뭔가요? 맞드는 집이요. 유리 형님 맞드는 집이요. 와, 엄청 큰 말이 지나갔어. 아, 네. 자, 다음 질문 뭔가요? 네, 다음 질문은 아, 이제 제가 봄날의 기억을 들으니까 네. 봄에 있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막 지금.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은하씨, 네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내가 질문할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질문을. 네, 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저희 데뷔 때가 네, 또 3월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3월 그 네, 4년 전에 이제 봄에 그때가 정말 잊지 못하는. 그쵸, 야망으로 넘쳤던. 네. 그죠. 저는 나오자마자 1등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아, 패기. 근데 일단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네. 봄날의 기억이 차근차근 안네.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게 다 이제 정말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인 것 같아요. 아, 열심님 또 정리하시네. 네. 자기가 걸음이라고. 걸음. 네. 그러니까 분단의 안 좋은 기억이 아니고 네.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열심님. 아, 역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제 B2B의 신곡 봄날의 기억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네, 일단 간단하게 봄날의 기억 곡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곡 소개 한다. 봄날의 기억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 연인을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에 잠기는 그런 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노래입니다. 네, 아우, 그렇습니다. 아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소절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리고. 가능하죠. 불러보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마음을 달래보다. 네. 아,